외부 쪽이 좀 조금 내가 김치를 먹을 거야. 김치를 내가 한 장만 있으면 돼. 아, 걷는 게 좀 문제지. 아, 난 걷는 거 되게 좋아해. 저쪽. 아, 저. 저 아저씨도 참 성격 느긋해. 4분 남았는데. 5시에 나갔는데 9호선 차는 없더라. 아니 근데 다 갔는데 나만 내가 또 4시 갈 수 없잖아. 4시 반. 아. 어제 저 거의 4시 반쯤이었잖아요. 아, 지랄다 또 그랬어. 풀이 돼? 남는 사람만 손해잖아. 다 가야 되는데 안 남았어. 아,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어? 몰랐는데?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여기까지 합시다 이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그러는 거 아니라서. 아, 그래? 아, 진짜 예를 들어서 오늘 일단 제가 오늘 오시나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특별하게 좀 풀어주십니다. 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일본 먼저 가자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찍 오신 게 아닌데 일찍 오신 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술이 야구장 갔는데 밤에 안 보이는 거야. 낮에는 몰랐는데 밤에 되니까 덜 보이는 거야. 환장하게 되다. 그렇게까지 이건 간 사람이 없었어. 우리는 10분 전에 갔지. 아니 오늘 일정이 의미 없어. 피켓팅 한 장이야. 사진이 다른 거 막 열심히 찍을 필요 없어. 차이다 다 버려버린 것이 이거 완전히 아시아발전 죽어버린 거지. 골치 아픈 건데. 누가 오니? 어? 문 찾아. 스프레를 해야지. 스프레. 오기 있어? 예.
김종철 대표도 오신다 그러는데. 일단 지금 재단에서 출발을 하신다니까요. 네, 김상원 일단 시작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10분이라 되니까. 3시에 또 본회의 들어가요. 네, 지금부터 제68차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68차 의원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모두 발언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3시에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나 현안들을 공유하고자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 당내의 여러 갈등 때문에 이렇게 원활하게 의원님들과 의총을 통해 소통하지 못했고 개별적인 의원님들과 이렇게 의견을 나눈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패스트트랙 그 법안들 또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이 23일 날 이후에 첫 번째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들을 좀 공유하고자 이렇게 의총을 소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국회가 모처럼 평화로운 날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게 되었고요.
아침 일찍부터 각 상임위별 법안 처리를 위해서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회의에서는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미관계가 균열이 되고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관계가 껄끄러진 상황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공정하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면서 바람직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추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입니다. 한미관계의 돈독한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한미 양국 모두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가 4일간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방미 일정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하원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의 뜻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또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을 갔다 오면 바로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문제로 또다시 소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는 지금 관련 협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 없애자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합의 처리가 굉장히 요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 우리 바른미래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총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또 유치원 3법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좋은 의견 주시고 우리가 의견들을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이것으로 모두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